네, 친절한 기자들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희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 이번 주도 조희원 기자가 참 열일하셨어요. 누리호 발사되는 순간 또 옆에서 지켜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분이 좀 어떠시던가요? 제가 지켜본 곳은 우주발사 전망대라고 직선으로 바다 건너서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요. 아, 바로 옆은 아니었고. 네네. 네. 그래서 현장에 가신 분들은 뭐 지진처럼 땅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랬다더라고요. 네, 굉음도 난다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있는 곳에서는 그래도 잘 보이긴 불꽃이 했죠. 잘 보이긴 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쏘아 올렸을 때 네. 반응을 이제 시민들의 반응을 취재하는 역할이어가지고 한창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누가 올라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뭔가 불꽃이 이게 나오는 뭔가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때 저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제대로 성공할까? 이런 불안함과 함께 쭉 올라가서 결국에 뭐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사라지는 걸 보면서 뭔가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성공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자, 누리호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자면은 네. 이 순간이 있기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간 그런 발사였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비용, 연구 인력까지 우리나라 우주항공기술이 총망라하던 그런 이번 발사였는데 누리호 발사의 기술적인 의미나 가치를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누리호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된 거는요. 201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13년, 12년 정도가 걸린 건데요. 이 목표는요. 1.5톤급 실용 위성을 지구 저궤도, 그러니까 고도 600에서 800km 상공에 올리는 거였습니다. 네. 누리호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개발이 된 건데요. 이 기술을 지금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6개국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서로 이제 기술을 공유하면서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3년에 나로 발사를 성공하면서 그때 많은 기술을 축적을 해놔서 이번에는 전부 다 국내 기술로 만들어서 누리호를 발사 시간을 좀 그 사업 시간을 단축시켰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 누리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술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했다고 평가가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누리호는 총 3단 엔진으로 3개 엔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단 엔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1단 엔진이 300톤급의 추진력을 내는 엔진인데요. 이거를 나로호 때는 러시아 기술을 가지고 와서 만들었었어요. 네. 그게 왜냐면은 300톤급이 하나의 엔진이 아니고 75톤급 액체 엔진 4개를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기술로 묶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4개가 한 번에 탁 터져야 이렇게 딱 올라가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네. 한꺼번에 점화가 돼서 동일한 추력을 내는 게 그게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올해 3월에 성공을 했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인 성공의 서막이 올랐다라고 연구자 사이에서 평가가 되는 기술입니다. 네, 또 하나는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발사대, 지금 보시는 저 초록색 발사대가 네. 이제 국내 기술을 만드는 게 두 번째로 어려운 작업이었다고 해요. 저게 나로 때는 이제 국내 기술을 순수 국내 기술은 아니었는데요. 이번에 저게 국내 기업들이 만들었습니다. 저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 타워를 통해서 누리호의 연료나 추진제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탯줄이라고 부릅니다. 단순 타워가 아니었네요. 네네. 그 기술이 상당히 복잡해서 저거를 만드는 게 핵심이었는데 그거를 이번에 해낸 겁니다. 아, 저희는 그냥 무거워서 잠깐 기대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냥 약간 거치대 같은 느낌인 줄 알았는데.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기술을 다 완성시키는데 12년이 걸렸던 거고요. 거기에 투입이 된 예산은 1조 9,572억 원. 거의 2조네요. 뭐. 네. 거의 2조 가까운 예산이 투입이 됐고 300여 개 기업이 이제 같이 연구를 했고 500여 명의 과학자들, 연구진들이 투입이 됐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예. 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렇게 순수 우리 기술이 만들어낸 누리호입니다. 첫 번째 시험 때 올랐는데 근데 이게 완전한 성공으로 봐야 되냐 여기에 대한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뭐 절반의 성공입니다. 네. 아니면 뭐 미완의 성공입니다. 아니면 이건 엄밀히 말하면 뭐 실패 아닌가요?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이제 5시 20분에 이제 발사가 전부 다 끝났고 네. 한 6시쯤에 이제 발표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실패한 부분도 조금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뭐 절반의 성공이다, 실패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엄밀히 말하면은 실패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12일에 정부가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거기서 발사 성공의 기준을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 기준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누리호가 목표 궤도인 700km 상공에 도달을 해서 꼭대기에 싣고 갔던 그 위성 모사체를 궤도에 이제 진입을 시키는 게 첫 번째 단계였고요. 네. 두 번째 단계는 궤도 진입의 위성 모사체가 성공을 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진입조차 실패를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표를 다 달성하지 못해서 이제 엄밀히 보면 실패가 맞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정부는 이제 현준 과기부 연구 정책관은 뭐라고 했냐면요. 미완의 성공이란 표현은 가급적 쓰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첫 번째로 시험을 한 해야 돼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실패를 규정짓긴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실패만 놓고 보기에는 성공한 시도가 너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700m, 네네. 700km까지 올린 것도 엄청난 성과다. 또 그렇죠. 분리도 시킨 것도. 네, 맞아요. 그리고 700km까지 올라가기에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일단 엔진이 이제 공중에서 점화되고 네. 그리고 페어링이라는 기술을 그다음에 거치고 2단 엔진이 점화가 되고 그리고 고도 700km에서 3단 엔진이 점화가 되는 거. 여기까지는 전부 다 성공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위성 모사체까지 분리를 성공을 해서 이제 이 모든 절차들이 시퀀스라고 하는데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3단 엔진이 이제 예정보다 46초 빨리 꺼졌어요. 굉장히 46초? 얼마 안 되지만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성 모사체가 추진력을 얻지 못해서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는 일이었는데 여기까지는 전부 다 성공을 했으니까 가능 적이면 비정상 비행을 했다. 실패라고 보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비정상 비행. 네. 네, 그 목표에는 실패했지만 비행 자체에 실패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지금까지 성공한 그 성과만으로도 굉장한 거라고 한 말씀처럼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고 내년 5월 달을 또 기약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모사체가 궤도에 진입을 하지 못한 이유랑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정보다 46초 빨리 꺼진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한 과제겠죠, 앞으로? 네, 정부는 일단 지금까지는 3단 엔진이 빨리 꺼졌는데 이 산화제 탱크에 연소가 이제 빨리 꺼진 이유가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진 것 같다라고 데까지는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자세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과기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분석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일단 누리호가 진입하고 이제 올라가서 비행을 하는 전부 다 과정을 데이터를 축적해 놓은 그런 기술체가 있어요. 예. 그걸 텔레메트리라고 하는데요. 네. 누리호의 비행 궤적이랑 상태, 그리고 온도, 전압, 자세 이런 것도 전부 다 기록해 놓은 말을 하자면은 블랙박스 같은 그런 네, 장치입니다. 네. 그게 전남 고흥의 나로우주센터랑 그리고 제주도 팔라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고도 700km 이상의 상공에서의 그 비행 과정 같은 것들은 팔라우에 있는 텔레메트리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름이 다 이게 어려워요, 좀.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입수를 해서 그걸 분석하는 작업에 오늘부터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순간, 어려운 또 설명도 함께 쭉 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내년 또 5월 2차 발사에 또 성공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인데요. 지난주 화요일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여순 73주기였습니다. 특별법 통과 이후에 첫 행사여서 참 뜻깊은 행사였는데 여기를 또 다녀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이 모이진 않았고요. 그래서 상당히 간소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일단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몇백 명 정도로 정해져 있었고요. 그래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도 영상 메시지로 축하를 해왔습니다. 그게 가장 좀 의미 있는 일이었는데요. 거기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참석했고 많은 유족 회장님들도 이제 참석을 했는데 일단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 열리는 위령제여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시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지역에서는 참 많았는데요. 네. 일단 오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주 4.3 때도 진상 보고서가 채택이 된 그 특별법이 제정된 그 다음에 오시진 않았고 그 진상 보고서가 채택이 된 다음에 오셨기 때문에 여순 특별법이 통과되고 처음 열린 위령제에 오지 않는 거는 그렇게 큰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네. 이 여수 순천 11구 사건 특별법 시행일이 내년 1월 21일입니다. 법 시행에 앞서서 그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일단 시행령이 뭔지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특별법이 뼈대라면은 시행령은 몸속의 장기라고 할까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부적인 것들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은 특별법에는 유족들에 대한 의료 지원이라든지 뭐 생활 지원 이런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이진 않아요. 이런 것들을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시행령에서는 중앙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명문화해 놓습니다. 네. 거기
중앙위원회 산하에는 진상조사 기획단 같은 중요한 기구들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 시행령이 제정이 되어야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은요 반드시 완성을 한 다음에 공표를 해서 40일 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1월에 특별법이 시행이 되려면은 시행령이 그 전에 전부 다 의견 수렴 절차까지 끝내야 되는데 그게 40일이니까 늦어도 시행령은 11월 안에 나와야 되고 40일 동안 의견 수렴해서 재수정을 한 다음에 이제 발표가 되기 때문에 곧 시행령이 완성을 이제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제주 4.3의 과거를 더 뛰어넘는 또 획기적인 시행령이 나오기를 바라는데 사실 우려 사항들이 좀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시행령이 지금 다 완성된 건 아닌데요. 초안은 나온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공개는 안 돼서 저도 시행령을 받아보진 못했는데요. 그걸 미리 받아보신 분들에게 얘기를 종합해보면은 상당히 제주 4.3 특별법이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려하시는 게 뭐냐면은 제주 4.3 특별법은 이제 2000년에 제정이 됐는데 이게 만족할 만한 특별법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20년이 걸렸고 6차례 이제 수정이 됐잖아요. 근데 그 결과를 이제 보고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데 좀 따라갈 것 같다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를 짚어주셨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특별법이 짧은 신고 조사 기간으로 문제가 됐었잖아요. 1년 동안 신고를 받아서 2년 동안 조사를 해야 되고 6개월 안에 조사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너무 기간이 짧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하도록 시행령에서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주 4.3 특별법이랑 이제 똑같이 가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예전에 진화위 조사 때도 상당히 기간이 짧았는데 그래서 보통 신청 조사로 끝내고 직권 조사를 하지 못한 곳이 많았. 그러다 보니까 고흥이 한 여순 사건 때 당시 한 1,0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을 했는데 신청을 하겠다고 이제 오셨던 유족분은 41분이셨거든요. 1,000명 중에. 네, 근데 신청을 받으면 지금도 또 그런 일이 되풀이될 수 있는데 또 신청조사로만 갈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이제 있는 거고요. 직권조사 하려면 그걸 시행령에서 명문화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우려를 또 전해주셨고요. 그 두 번째는 업무 추진에 이원한데요. 지금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의 여순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있고 전남지사 소속의 실무위원회가 이제 있습니다. 실무위원회가 조사를 이제 담당하게 되는데 이 권한을 어떻게 주고 역할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따라가지고 상당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중앙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에는 지역 역사 연구가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남지사 소속에 이제 쭉 지역에서 역순 사건을 연구하셨던 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연구에 절대적인 권한을 줘야 된다는 우려 이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진실화해위원회 1차 조사 당시에 광양은 563명이 피해자로 조사가 됐고 구례는 1,318명이 피해자인 걸로 이제 지역 연구가들을 통해서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진화위가 이 연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진화위가 직접 조사한 게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남도 지사 소속의 실무위원회에 권한을 많이 주지 않는다면은 실컷 조사를 해놓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과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이제 제기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가 대표적이고요. 그 밖에도 배보상 문제나 아니면은 평화재단 설립을 미뤄놓은 거 이런 것들이 좀 아쉽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최대한 보완해서 넘어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제 시작이라는 이야기가 딱 들어맞는 것 같고 조 의원 기자께서 잘 설명해 주신 내용들 저희가 잘 숙지하면서 앞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조 의원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